소품샵입니다. 오늘의 리뷰 제품은 큼직큼직하죠? 포니의 뷰티 헤어살롱과 포니 프렌즈 세트 이렇게 두 제품 준비해봤어요. 자, 먼저 헤어살롱부터 한번 박스샷 볼까요? 외관이 어우 너무 예쁘다. 구성품도 30가지 이상의 소품이 아주 알차게 들어있어요. 포니들 너무 귀여워. 우와, 너무너무 기대돼. 굉장히 다양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윗면도. 자, 그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또 그림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구성품을 다 꺼내봤는데요. 오, 귀여워. 박스에 비해 엄청 크지는 않네요, 건물이. 저는 너무 큰 건물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둘 자리가 없어, 이제. 건물, 포니와 소품들. 스티커랑 종이 소품. 요거는 뭘까요? 오, 여기도 소품이, 와, 엄청 많다. 계단, 미용실 의자, 이렇게 미용실 가구들이 또 들어있네요. 자, 그럼 하나씩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뷰티 헤어살롱의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화이트에 연보라. 어, 너무 예쁜 조합이야. 제가 또 좋아하는 예쁜 창문. 리본도 있고. 근데 여기가 좀 허전하죠? 스티커를 붙여서 한번 볼게요. 아, 귀여워. 예쁜 머리카락을 가진 포니. 뒤에는 이렇게 헤어스타일링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소녀들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이따 만들어 볼 종이 소품이고요. 또 마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는 스티커 붙이기. 자, 스티커를 붙여왔는데요. 여기 간판이랑 요 문 옆에, 그리고 여기 요렇게 세 군데 붙였어요. 옆부분도 진짜 너무 예쁘죠? 안쪽에는 이렇게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위에 바닥판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 여기 1층에도 스티커를 붙였는데 원장님 사진인가 봐요. 이렇게 얼굴을 내걸 정도로 아주 유명한 헤어살롱인가 봅니다. 뭔가 여기 다녀오면 굉장히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살롱인 것 같아요. 외관부터 너무 예쁘니까. 창문들도 큼직큼직해가지고 사진도 되게 잘 나올 것 같고, 저는 요 연보라색 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감 진짜 너무 예뻐. 자, 이제 미용실에 필요한 가구들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너무 귀여워. 이거 손님 물 온도는 어떠세요? 하는 그 머리 감겨주는,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기에 머리를 안마해주면서 감겨주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되게 뭔가 바닷속 조개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 이 샤워기. 샤워기는 아니지만 머리 감겨주는 거니까. 어머. 이거 진짜 미용실에서 쓰는 거 똑같다. 그리고 핑크색 미용실 의자. 리본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카운터 테이블인 것 같아요. 요렇게 쉐입도 너무 예쁘고, 뒤에는 수납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요게 뭔가 했는데 요거는 그거 같아. 가운? 미용실 가면 겉옷 받아드릴게요 이러고 바로 가운 이렇게 입혀주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감길 때도 여기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단. 계단도 무슨 왕실에 있는 그런 공주가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계단이야.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오, 예쁘다. 이제 가구들을 한번 배치해 볼까요? 가구는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여기에는 이제 화장대가 들어갈 거예요. 짠! 자, 요 핑크색 화장대고요. 드디어 우리 포니를 만날 시간.
유니콘이 생각나는 그런 패키지. 너무 예쁘다. 화장대. 우와, 거울이 엄청 잘 보여. 제 방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보일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지. 뒤에도 진짜 예쁘죠? 자, 화장대는 여기 이렇게 두면은 메이크업 룸이 완성됐어요. 자, 이제 폰이랑 소품들을 꺼내볼게요. 여러분, 너무 귀여운 폰이에요. 엄청 낯설긴 하죠? 실바니안에 머리카락이 생기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어머, 어, 느낌 되게 좋다. 엄청 부드러워. 어렸을 때 아빠가 출장 다녀오시면 꼭 바비 인형 하나씩 사다 주셨거든요. 그거 생각난다. 역시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만큼 힐링되는 건 없어. 근데 폰이 진짜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귀도 쫑긋하고 의상도 너무 예뻐. 엄청 귀엽게 여기 꼬리도 있어요. 얘 한번 벗겨볼까요? 포니의 꼬리는 머리 색깔이랑 깔맞춤이다. 의상이 완전 뷰티 살롱이랑 찰떡이죠. 치마의 패턴이 무지개 막 이런 게 그려져 있어. 자, 먼저 붙임머리예요, 붙임머리. 여기 앞머리 디테일. 얘를 한번 해줘 볼게요. 귀에다가 이렇게. 어, 뭐야, 체준이야? 오, 요렇게, 요렇게 같이 묶으면 되겠다. 핑크색 브릿지를 넣었어요. 너무 귀엽다, 그쵸? 이거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 민트색. 짠! 아, 귀여워. 아,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포니만 보면? 근데 이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만지게 돼. 근데 머리가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묶으라고 고무줄도 들어있고요. 핀들이 막 들어있어. 머리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아줄 수 있어요. 보라색 핀도 있어. 자, 이렇게 핀 종류가 엄청 많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도 요렇게까지. 우와, 진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낼 수 있겠다. 완전 귀여운 유니콘 머리띠도 있어. 와, 귀여워. 제가 또 유니콘 엄청 사랑하거든요. 이 유니콘 뿔 너무 귀엽다. 이렇게 티아라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소품인데. 짠!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마스크팩은 우리 포니는 코가 너무 높아가지고 마스크팩이 씌워지지가 않네. 이렇게 다른 인형에다가 이렇게 해봤어요. 너무 귀엽죠? 어, 진짜 충격적이야. 너무 귀여워. 그리고 수건. 타올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뭐지? 요거는 스티커를 붙여야 될 것 같아. 이건가 봐. 이 염색약 이런 건가 보다. 짠!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알록달록 색깔이 아주 많고요. 요거는 헤어 스프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 크림 같은 거? 선크림 그런 건가? 샴푸 린스통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하늘색, 파란색. 요 가운데 다 스티커를 직접 붙여줬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도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아이섀도우나 치크 그런 건가 봐요. 진짜 조그만한 요거는 파우더 그런 건가 보다. 요것도 진짜 조그매. 이거는 그 비싼 갈색병 앰플 같네요. 브러쉬도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전화기. 예약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선 전화기가 들어있어요. 귀여워, 이것도. 아, 이거 무전기인가? 1층, 2층 연결하는 그런 무전기인가? 우와, 이거 드라이기다, 드라이기. 이렇게 손에 끼울 수 있게 손잡이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손에다 끼워줄 수 있어. 뭔가 권총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와, 이것도 대박. 봉 고데기야, 봉 고데기. 진짜 이렇게 작동이 돼.
왜 똑같이 만들었어? 엄마 너무 신기해. 요거는 웨이브 만드는 고데기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예쁘게 머리가 말린 이유가 요 고데기에 있었어. 피! 뒤에도 아주 예쁘죠? 머리를 이렇게 빗겨줘요. 자, 이제 마지막 소품으로 요 종이 소품이 남았는데 요거는 잡지인 것 같아요, 잡지. 자, 이렇게 잡지도 만들었어요. 잡지는 3개 들어있고요. 미용실의 꽃은 잡지죠.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을 거예요. 짠! 요렇게! 이렇게 포니의 뷰티 헤어살롱을 다 살펴봤어요. 요렇게만 둬도 굉장히 풍성하죠? 소품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제품이 하나 더 남았죠? 포니의 프렌즈 세트. 요 제품까지 함께하면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니가 셋이나 있어. 신난다. 이번 리뷰는 포니의 뷰티 헤어살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포니의 프렌즈 세트와 앞서 리뷰했던 파티 플레이 세트 그리고 프린세스 드레스업과 함께 DP해서 더욱 풍성한 뷰티 살롱을 만들어 볼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